자, 이번 에이스가 점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신약 카드들이 지금 활용이 되면서 네. 정규 원정으로 하고 싶은 상대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립 가격으로 치닫는 수요일 프로리그 마지막 네. 에이스 카드는 과연 누가 될까? 와, 예측이 안 되거든요. 이 6월의 마지막이에요. 예. 오늘은 정말 예측할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가면은 에이스 카드 나오지 않을까? 네. 네. 매우 벨트웨이거든요. 오늘은 몰라요. 예. 네. 네. 자, 마지막 네. 장식을 누가 하게 될지. 자, 왼쪽은 자, 누구죠? 김민철인가요? 자, 김민철이 다시 나올 수도 네. 있겠고요. 유영진 김민철의 예. 김명훈까지 오늘 둘 잡으면 대박입니다. 야, 둘 잡으면은 뭐 야, 대박은 없을 것 같아요. 데뷔전에서 에이스 결정전 네. 나오는 선수 있었습니까? 진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야, 이런 일이네요. 수요일이니까. 예, 수요일은 별일이 다 있습니다. 수요일이다. 예. 저 우리가 그날 유영진 선수는 기술이 네. 너무 좋거든요. 내일 붙잡고 있어요. 예. 확실히 좀 3세트에서의 경기력이 좋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세를 몰아서 김민철, 김명훈 하면은 이제 다른 팀에서도 아, 정말 그 공포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 공포의 대상을 신약 카드로 꺾는다면 CJ 투수가 심리적으로 확실히 아, 올라설 수 있는 거죠. 김민철 선수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네. 자, 이 세 번째 경기에 김민철 선수 네. 라마스 12시에 6시 지켜내지 못한 경기를 내줬거든요. 이런 네. 거 이런 거 조심해라. 방심하지 말고 경기를 해라. 솔직히 경험적인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3대가 돼요. 거의 300게임 가까이 그 이상을 했던 김명호 선수가 자, 그런 모든 부분이 김명호 선수에게 앞서가고 있긴 하지만 오늘 보여준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영진 선수에게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뭐 장윤철 선수 외에 거의 모든 신의 선수를 지금 활용을 하면서 에이스가 전력까지 이끌어가고 있는 CJ 엔투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명호 선수가 확실하게 무언가를 보여줘야죠. 투회 처리 상태에서 마치 목숨 걸고 투회 처리 상태에서 완전히 승부를 볼 듯한 이런 기세로 뮤탄스를 사용을 해야 됐었는데 6시 스캔 딱 해본 결과 히데리스크 댄과 퀸즈네스트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이 얘기는 네. 결국 이제 뮤탈스크를 목숨 걸고 쓰는 척 하이브를 좀 일찍 가겠다 이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이 생각이 걸리자마자 그때부터 수비가 원활했고 송영진 선수는 이때부터 발목이 잡히면서 네. 뮤탈스크가 안 쏘고 뒤로 빠지는 이런 상황도 나옵니다. 견제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예. 나가야 되거든요. 네. 아,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뮤탈 한 기가 잡힙니다. 뮤탈 한 기랑 머리를 한 기랑 바꾼다는 건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송영진은 널코 숫자도 약간 조절을 하면서 하이브로 빨리 가는 상황이라 뮤탈리스크가 잘 안 먹히게 되면 D가 없는 빌드였거든요. 네, 저희 공격 타이밍을 막아냈어야 되는데 네, 이것도 뮤탈가 한 끼 숨어 있고 뮤탈리스크의 힘이 또 크거든요. 이 압박감이 정말 상당했던 것 같네요, 송영진 선수에게. 예, 이런 압박감을 누가 더 빨리 벗어나느냐입니다. 네. 베테랑이든 신예든 어느 정도의 그 압박감은 다들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베테랑과 신예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 압박감을 벗어나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입니다. 예. 그렇죠. 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이제 무기를 똑같이 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더 정확하게 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과감하게 쏘느냐가 문제다라는 이런 영화 속의 대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자, 위에서 내려오는데 이병력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갈 때마다 뮤탈이 잡히다 보니까 자신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 경기를 하면서 경기를 하면서 자신감을 찾는 스타일도 있지만 지금 송영재 선수는 들어갈 때마다 뮤탈이 잡히고 나오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카운터가 네. 제대로 들어갔어요. 네. 자신이 숨겨왔었던 무기가 걸리자마자 그때부터 정신적으로 확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뭐 게임이라는 것이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해도 이제 상대적인 거라서 상대가 자신이 준비해온 대로 맞춰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데 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이제 뒤틀리는 컨트롤을 보여주게 되면은 절대 못 이기죠. 말려들면 안 됩니다. 오늘 정우영 선수는 절대 걸리고도 그냥 뚝심으로 들어냈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진짜 노중기 선수의 어떤 좋은 정찰력 때문에 너무나 무난하게 1업된 타이밍에 그냥 앞마당에 뚫려버리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6시에 스캔을 뿌리면서 상대가 하이브 테크를 준비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이후에 경력 가지고 내려와서 입구를 뚫어버렸습니다. 네. 노중기 선수는 어떤 좀 계기가 필요했었는데 이런 뭐 좋은 계기를 통해 승리의 어떤 맛을 느끼고 네. 계속 연습을 이어나가야 되는 노중기 선수입니다. 네. 자, 올라가면서 주요 가운데 파괴하자 이 송영진 선수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경기는 김명훈과 유영진 선수의 대결이거든요. 유영진 선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네. 아마 프로리그에서 유례 없는 일이 뭐 데뷔전 무대에 승리고 따내고 바로 애결까지 나오다니. 그렇죠. 깜짝 놀랄 일입니다. 예, 김민철이 무너졌거든요. 에이스 결정전에 이제 나서는 김명훈 선수를 바로 그 김민철을 무너뜨린 유영진 선수와 맞상대를 하게 되는데 김명훈 선수 하면은 역시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최근에 개인리그 결승 무대에서 이영호 선수와 마우스를 맞대봤었던 이런 능력이 있는 그리고 제 저거 중에 거의 이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이런 그 선수가 김명훈 선수인데 유영진 선수 같이 저거전 경험이 단 10경기도 안 되는 선수에게 예, 만약에 에이스 결정전에서 패배를 한다 그러면은 그 데미지는 너무나도 크게 될 겁니다. 네.
최진영 선수는 반대로 다시 한번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네. 오늘 경기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어요. 그렇죠. 데뷔 무대에 에이스 결정전 출전. 만약에 김민차가 김명호를 다 잡는다 텔레비전에서. 야, 대박 나는 겁니다 진짜. 야, 이거는 정말 저극의 탑이거든요. 거의 이 선수들은요. 네. 누구보다도 이렇게 좋게 출발할 수 없을 거예요. 네. 네. 최고의 데뷔죠. 그렇죠. 네. 최고의 공식전으로 기록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유영진 선수의 활약. 자, 시즌 투수는 다시 한번 이 유영진 선수의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영진 선수가 보여준 능력, 헤란의 어떤 그 장점을 제대로 살리는 데다가 너무나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난전으로 이득을 보기 좋아하는 김민철이나 김병훈 선수와 같은 웅진스타즈 저그 스타일에 너무나도 잘 맞는 이런 그 방법을 가진 선수가 유영진 선수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가 에이스 결정전마저도 살아남으면서 웅진스타즈의 수저그를 모두 다 꺾는다면 유영진 선수는 다음 시즌부터 스타팅 멤버입니다. 그렇죠. 이 저그전에 막강한 능력을 돌렸던 선수가 시즌 후세는 아직까지 없거든요. 자, 과연 그 중심에 유영진 선수가 쓸 수 있을지.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에이스 결정전 대결을 시작합니다. Let's try again.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면 7시 웅진스타즈 김명훈 선수고요. 네, 5시입니다. 5시 11시가 유영진 선수예요. 네, 대각방향 돌렸고요. 예. 장기전에서 뭔가 장점을 보이던 유영진 선수였습니다. 네. 서로 간에 이제 뭐 공격 자체가 날카롭다기보다는 일단은 많이 먹고 지키는 전투를 유영진 선수가 진짜 잘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들을 좀 활용을 이번 맵에서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김명훈 선수 같은 경우는 없는 틈도 찾아내는 공격적인 선수죠. 김민철 선수는 수비하는 데 있어서 그 엄청난 능력을 보인다면은 김명훈 선수의 운영을 보면은 운영 자체도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럽습니다만은 공격 자체도 진짜 날카로워요. 네. 자, 유영진 선수가 이 김명훈 선수의 공격을 잘 받아칠 수 있을지. 네. 대각선의 황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테란과 저그전에서 버티기 그리고 반땅 싸움 유도하는 싸움에서 만약 김민철과 김명훈을 다 잡다 이러면 진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저희 유영진 선수가 김민철 선수의 대결에서 과한 모습은 안 보였습니다. 네. 그렇죠. 네, 상대의 공격에 적당한 대처를 하고 기회를 엿봤죠. 네. 떨리기는 떨리나 보네요, 확실히. 네. 예, 아까와는 좀 표정이 다른 들뜬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래도 참 이 선수가 기본기도 좋고 연습이 잘 됐고 플레이가 좀 매끈하다라는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 뭐 사소한 실수 없이 경기를 네. 잘 이어나갔습니다. 장기전이었어요. 네. 예. 예, 30분이 넘는 특별한 그 어떤 그러니까 패기를 잘못 얘기하면 객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아주 냉철하게 판을 잘 바라보면서 민배도 잘 본 반응도 빨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영재 선수가 첫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결에 나온 거예요. 보통은 흥분하다가 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렇죠. 자, 유영진 선수는 데뷔전 첫 무대에서 네. 단단함을 보여줬어요. 예. 아, 과감합니다. 예, 아래면 내려가고 예. 대각선이거든요. 노베럭 더블. 와, 진짜. 일단은 운전하게 네. 하는 것보다 많이 먹고 자신의 스타일을 네. 살리는 선택 이런 것들 정말 좋아요. 그렇죠. 상대가 두른종차를 일찍 해갖고 노스포닝 3 해처리 하면은 좀 생각보다는 다른 이런 상황이 되겠지만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에이로시 와서 지금 보고 네, 이런 선택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물건이네요. 일단 이 선수가 예. 네. 자, 상대가 또 신이기 때문에 뭘 할지 모르니까 지금 보길 원하는 김명훈 선수인데 예. 좋잖아요. 대각선인데 뭐 노베럭 더블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좋은 거죠. 선택할 수 야, 있는 빌드 중에서 제일 좋은 빌드가 되는 거죠. 네. 김명훈 선수는 유영진 선수를 몰라요. 어떤 그렇죠. 스타일인지 단 한 경기 봤을 뿐입니다. 공식전에서.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명훈 선수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안전하게 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할 수밖에는 없고 그리고 이제 유영진 선수는 김명훈 선수를 알아요. 결승전에서 어떻게 결승전까지 어떻게 올라갔는지 결승전에서 어떻게 패배했는지 예. 다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는 유영진 선수가 조금 더 앞서긴 합니다. 네. 스포링풀 짓고 정찰 그 이후에 추가 실을 올리고 있는 김명훈 선수고요. 네. 보는 순간 뭐야 이런 생각을 김명훈 선수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야 노베럭 더블?
대창 좋네. 네. 네. 그런 소리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자, 투베랑스까지는 일단 안정적으로 올라왔고 정찰했는데 대각선이고, 야 이러면 뭐 일단은 유병진 선수가 마음 편하게 경기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떨리겠지만요. 그렇죠. 자, 초반 시작이 좋은 유병진 선수. 네. 한번 흔들어주면서 빠졌어요. 예. 상대방의 더블코멘터 확인한 이후에 빠집니다. 네. 빌도 다 확인했죠. 스리의 처리. 예. 가서 유영진 선수도 발견하고요. 네, 앞마당 먹고 커맨드 센터로 서프를 채워넣고 투베럭을 먼저 가면서 아카데미 타이밍. 예, 유영진 선수가 이렇게 지금 플레이를 하네요. 네. 예, SCB를 꾸준하게 찍는 것도 찍는 거지만 투베럭이 빠르면 빈틈 자체도 많지 않아지거든요. 그렇죠. 상대방의 노림수, 빠른 공격 이런 것들에 대한 적응력도 좋아지게 됩니다. 자, 꾸준히 살아서 정찰. 네. 자, 투베럭스 이후에 가스 채취. 네. 앞마당에서 자원 잘 먹습니다. 초반에 배부르게 시작한 유영준 선수. 네, 일단은 드론을 채워 넣어야 되는 김병호 선수이기 때문에 SB 생존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네. 엔지니어링 베이 올리고 있는 유영준 선수예요. 네. 아카데미가 없는 상태에서 엔베를 빨리 올리는 유영준 선수네요. 예. 예. 투베럭 엔베 예. 아카데미를 일단은 보여, 아니, 그러니까 투베럭을 먼저 보여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후에 아카데미로 연결되면서 예, 공격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투베럭에서 엔지니어링 베이. 네, 경기를 되게 좀 넓게 내다보고 있고 또 대각선이다 보니까 유영준 선수가 타이밍을 약간 뒤로 늦추는 그리고 네. 병력의 질을 높이는 아주 뭐 올바른 판단입니다. 예. 자, 위로 올라가는데요. 자, 한 방이면 잡혀요. 자, 여기서 정리됐고요. 네, 여러 가지로 연구를 참 많이 해갖고 왔네요. 유영진 선수가 네. 투베럭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링 베이. 이거는 뭐 이용호 선수가 예전에도 한번 썼었던 이런 빌드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죠. 예,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투베럭을 먼저 보여주고 머린 숫자 대충 머리 숫자 보여주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수비 한번 하고 바깥쪽으로 뛰쳐나가는 네. 네, 이런 체제. 네, 멀티가 빠르니까 유영진 선수가 병력량도 많이 생산할 수 있고 병력의 질도 높일 수 있고 다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베럭스, 네. 포베럭스 진짜 그러나요? 잘 먹고 있죠. 네, 뮤탈리스크에 완벽한 대응을 할 수도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치고 나가는 타이밍도 빠르고 뭐 괜찮네요, 진짜 유영진 선수가. 야, 이 초반 압박만 뭐 잘 이겨내고 별 문제 없이 견제 안 받고 가면은 이제 물량 터져 나오거든요. 그렇죠. 3시에 처리 올리고 있는 김명훈 선수. 예. 야, 꼼꼼하고요. 심시티 잘 하고 있습니다. 아, 스캔까지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유영준 선수. 네, 전투는 아직 안 붙었지만 뭐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유영준 네. 선수의 초반 상황입니다. 내포도 좀 있고요. 네. 정찰도 잘했고 상대 체제도 읽었고 그러면서 병력 갖추는 유영준 선수. 예. 자, 김명훈 선수도 3회 처리 이후에 추가 처리에 지금 올린 상황이고요. 드론 다 채워넣고 예. 네, 스캔도 지금 들어갔어요. 본진에 스캔으로 지금 확인까지 스파이어 타이밍이 이제 완성이 됐고요. 스틱스가 깊숙이 들어가서 네. 앞에 있을 뻔히 아니까 스틱 먹고 그렇죠. 예, 앞으로 한 칸 나가보는 과감성도 좋네요. 포베로 네. 그다음에 이제 아카데미 팩토리까지 올려줍니다. 예. 부자니까 예. 예. 지금 뭐 병력수와 태클까지 다 확보하고 있는 유영진 선수입니다. 네. 라바의 병력 시켰죠. 제트로 위쪽 보내고 네. 초반에 유영진 선수가 배짱 있게 시작을 해서 지금 배부른 상황이에요. 네. 야, 이거 뮤탈리스크를 흔들어주지 못하면 장난 아닌데요, 지금 유영진 예. 선수가. 이거 탈 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뮤탈리스크를 잘 흔들어야 됩니다, 이게. 그렇죠. 예. 뮤탈리스크가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터렛 건설. 예. 이게 무슨 뭐 테크가 느린 것도 아니고 배럭선이 이미 4개까지 완성이 됐고 뭐 업도 돌아가고 예.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자, 위로 올라가서 빈틈 확인하고 좀 찔러야 되는데 피해를 좀 입혀야 됩니다. 아, 이거 실수 내버려두면 안 돼요. 예. 아, 점차 실수한 것 같은데요. 네. 실수했습니다. 네. 포베럭까지 완성시켜서 업도 찍고 있는 데다가 팩토리도 지금 빠른 이런 상황이에요. 네, 진짜 손이 떨려가지고 마우스가 진짜 벌벌벌 지금 떨릴 수 있는 이런 네. 상황인데 지금 메딕을 좀 점차는 이런 실수 했고 자,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네. 그래서 나오는 병력 가지고 막아내면 이제 견제만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잘 막았습니다. 예. 여기 막아냈고 예. 리액션. 네. 야, 이게 정말 이양물 가는 거군요. 막사의 느낌이네요, 진짜. 네. 저 마우스 피스 끼고 하는 것 같지. 예, 전진무장 아주 제대로 된 듯한 이런 느낌입니다. 네, 한번 예. 죽어봐라요. 네, 어쨌든 이양물고 버티기만 하면은 지금 이 포메럭인 상태에서 공일업도 됐죠, 팩도 빠르거든요. 예. 그러면은 한타 병력이 되게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서로 하나 더 짚고 나가야 됩니다. 나갈 곳 그러면은요. 한시 7시 정찰도 지금 갈 거고요. 예. 멀티밀치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굳이 이런 정도 상태가 됐으면 스캔 찍어보고 그냥 포베롱에서 팩토리 이후에 태클 그러니까 한 방이 나가도 돼요. 예. 지금 봤거든요. 한 방이 한 방이 빠르다는 건 김병우 선수가 이제 봤거든요. 자, 그래도 지금 들어가면서 여기 좀 피해를 주네요. 아래 내려가네요. 예. 없는 미팅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들어가서 머리를 한 번 더 위로 올렸고 그리고 예. 들어가서 SCB도 잡았습니다. 네. 자, 시간을 살짝 벌었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드론 한 타이밍 채우고 그 다음에 상대가 한타가 좀 빠르다라는 이런 느낌도 정면에서 나가야 됩니다. 정면에서 예, 차이가 중요하지 예. 안 그러면은 자, 예. 예 그렇죠 중간에 그 정면에서 나가야 돼. 급할수록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드라는 듯이 예. 확실하게 나가야 됩니다. 네. 자, 정글리 예. 아 다시 한번 꺼내는데요? 예 나가면 이게 지금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방 병력의 그 빠르기 이걸로 지금 승부를 해야 되거든요. 탱크가 벌써 나왔다라는 사실을 김명훈 선수가 알았어요. 예. 예 이게 되게 그 앞방도 줄 수 있고 탱크도 빠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되게 어정쩡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서플라이 막힌 것 같은데요. 지금 배슬도 안 찍히고 예. 서플라이 막혔네요. 아 예. 배슬 안 찍혔어요 지금. 예. 자 빨리 뽑아서 예, 뮤탄을 막고 그 이후 한방 병력 갖춰야 되는데 예, 진짜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예, 네. 압박과 압박에서 한 방으로 넘어가는 타이밍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런 빌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했거든요. 그런데 서프리 마키는 기초적인 실수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위치 잡는 이런 그 위치를 내주게 되면은 중간에 스탑 러커가 걸려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러커의 스탑 러커보다도 일단 러커의 양이 다소 늘어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러커가 이제 갖춰졌습니다. 네. 최대전환까지 퀸즈맨스 올리는 김병훈 나가는 척만 하고 이거는 결국 본진한 앞마당으로 들어가서 이 탱크를 지켜야 됩니다. 자 위에 언덕 위에 탱크기 스탄백이죠 이러면 하나하나 끊겼어요. 네, 네. 탱크가 확실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김병훈 선수 하이브가 무지하게 빠른 상태는 지금 아니에요. 예. 김병훈 대신에 병력이 많거든요. 병력과 한방병력을 제대로 싸워줄 거면 예, 유병준은 절대 병력을 잃어버리는 이런 손해를 발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이브 탱크까지 올라가고 있고 입구 쪽으로 병력을 전진. 일단은 그 뭐 하이브는 약간 늦게 간다고 하더라도 레어테크의 병력을 많이 모으는 쪽으로 이제 김명훈 선수가 가닥을 잡고 한번 병력을 솎아주고 난 이후에 포커스 하이브 운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김명훈 선수 시간을 잘 벌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있거든요. 약간 불인데요. 네. 여기서 정렬. 네, 긍정해야 돼요. 아니 이게 빠를 필요가 없는 게 하이브가 네. 완성된 타이밍이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든 유영진이 머리 두 부대 정도를 보유한 상태에서 셋으로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한시나 일곱시나 언덕 위에 있는 멀티도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끌릴 필요도 없습니다. 센터 싸움 한 번만 제대로 해주면 셋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침착하게 모아서. 예, 서플 막히고 뭐 이러면서 지금은 그 유영진 선수가 좀 고속으로 달려야 되는데 약간 엑셀레이터를 놓친 이런 느낌입니다. 예. 한 방에 힘을 못 살렸어요. 급하게 서두르다 사고 나 쪽에다가. 그렇죠. 예, 러커 숫자 줄지도 않았고 뮤탈 그대로입니다. 네, 패스. 예, 패스. 잡았고요. 아, 이게 러커야 아까. 아, 이거는 당합니다. 예, 조직이에요 이거는. 네. 김명훈 선수가 정말 고통 내기가 아닌 게 상대방이 좀 서두른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제 조금 그 상대방의 컨트롤이 약간 그 자신의 생각과는 못 미친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공격을 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상대의 급한 걸 이용해서 받아쳤습니다. 예. 그게 베테랑입니다. 그게 김명훈의 힘이에요. 경기를 하면서 어떻게 경기를 풀어 나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 선수가 김민호 예. 선수예요. 러커 다섯 개 못 막고 못 막나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유영진 선수가 앞선 경기 김민철 선수와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장점은 진짜 느리게 느리게 가지만 정확하게 가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장점을 못 살렸어요. 저는 계속 달려요. 애결이라 좀 마음이 흔들렸고 마음이 좀 설레었던 겁니다. 네, 네. 아쉬워하네요. 지지. 경기 끝났습니다. 자, 에이스 결정전 노련의 김민호 선수는 유영진 선수의 상대를 확인한 이후에 자, 이 침착을 받아치면서 일단했어요. 그렇죠. 예, 그 상태 확인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김명훈 선수는 경기를 하면서 컨셉을 알 끝까지 다 짜오는 게 아니라 경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보고 어떤 식으로 던지 플레이를 할 건지 하이브를 빨리 갈 건지 에어당에서 경기를 많이 보지 않은 선수입니다. 약점이 보이면 그 끌고 들어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유영 선수가 실수가 나와서 안 되는 상황인데 비타리스가 네. 한번 팀을 이면서 실수가 발생이 됐죠. 예. 그렇죠. 한 팀에서 에이스 자리를 오랫동안 이제 책임지고 있고 그리고 결승 무대에서 플레이를
펼쳐왔었던 선수를 상대로 마음이 흔들린 상태에서 약간 흥분한 상태에서 경기를 이기겠다라는 얘기는 너무나도 좀 무리한 거죠. 예, 확실히 유영진 선수가 능력 있는 선수는 맞습니다. 참신한 빌드 그다음에 이제 깔끔한 운영 이런 것들이 잘 될 때는 잘 나올 수 있는 이런 선수인데 왜 이제 중간부터 뭔가 생각대로 안 되고 서플 막히니까 그때부터 좀 빨리 나가야겠다라고 이양 물고 좀 서두르다가 김명훈 선수가 김명훈 선수의 안정된 대처에 완벽하게 지금은 막히면서 아까 그 두 번째 세트만큼의 경기를 세 번째 세트만큼의 경기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유영진 선수의 이 급함을 김명훈 선수가 잘 읽었어요. 네. 하고 드는 선택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안쪽에 터널이 별로 없으니까 꺼내서 듣거든요. 하고 돌면서 네, SB가 많이 잡힌 건 아니지만 그때 유영진 선수가 약간 흔들렸거든요. 베럭스는 1승 6시 찍히지만은 팩토리 올라오고 베스미 올라가는 그 순간에는 2승 6시 찍히기 때문에 이곳을 막게 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네, 신의 선수들 위주로 기용을 해서 시즌토스가 H가 전전 패배를 하면서 우주스타제가 승리를 넘겨줬습니다. 김명훈 네. 선수 오늘 하루에 2승 기록했네요. 예, 김명훈 선수가 아주 진짜 그 뭐 어려운 상황에서 팀을 구하는 이런 그 승리를 거둬줬습니다. 4-3. 네, 김민철 선수와 유영진 선수의 경기가 네. 그래도 베스트로 뽑혔네요. 그렇죠. 네. 자, 유영진 선수가 이 세 번째 경기에서 김민철 선수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네. 승리를 따냈습니다만 에이스 결정전에서는 패배됐네요. 3경기 대박이죠. 네. 네, 베스트 매치 승패와 상관없이 정말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엄청나게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4-3으로 오늘 경기에서 우주스타를 승리 따냈고요. 자, 오늘 MVP를 확인해보도록 하죠. 자, 누굽니까? 오늘 김명훈 선수 하루 2승이거든요. 그렇죠. 예, 김명훈 선수가 MVP로 올라갔네요. 예, 김명훈 선수 두 번째 경기에서도 장윤철 선수 잡아내고 또 마지막 에이스 결정전에서 유영진 선수 잡아내면서 팀을 살려내는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준 이런 상황입니다. 네. 예, 다른 선수들이 이렇게 김명훈 선수가 선전하고 있는 와중에 뭐 박상훈 선수라든가 혹은 다른 선수들이 좀 그 김명훈 선수의 승리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승리가 이제는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에서 우주스타즈가 승리 따내면서 26승 고지에 올라섰고요. 네. 자, 오늘 경기에서 시즌2는 패배를 했습니다만 신예카드 3명의 승리도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순위는 어차피 확정이 시즌2는 된 거고 예, 그 이후에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신예카드를 활용을 해서 가능성을 봤다. 여기에 일단은 네. 좀 주안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대결이 좀 계속되는 상태인데 정말 치열합니다. 한 경기 한 경기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 여섯 번째 팀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준피오의 승리팀이 또 시즌2와 대결 펼치게 되고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한 팀이 SK텔레콤 T1과 결승전 경기 펼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플레이오프에 올라가 있는 CGN2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스타팅 전력 이외에 예. 나머지 전력들을 활용을 해봤고 수요일 경기가 없어요. 그렇죠. 저희 6라운드 정규 시즌 마지막 주차 경기가 예, 오는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MBC 캠 히어로와 공군 에이스의 대결이 토요일, 일요일은 폭스와 STX. 아우 진짜 일요일 경기 중요하네요. 그렇죠. 예.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일요일 경기는. 예, 미리 보는 결승전이 월요일 중 6시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이 화요일 경기 삼성전자칸과 공군 에이스의 대결. 자, 삼성전자칸과 폭스, 에스텍스 이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좀 대격돌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어느 팀이 살아남을지 네. 다음 주차 경기에서 결정됩니다. 공군 경기 장난 아니거든요. 예. 예.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군 에이스입니다. 그리고 내일 6월 3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서바이벌 토너트 오프라인 예선전 경기에 준비되어 있어요. 네. 정상 향한 뜨거운 열정의 시작.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그리고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경기까지 예고를 다 해드렸습니다. 순위권 싸움이 지금 너무 치열하죠. 지금 폭스와 STX 그리고 화성에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이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집중을 해주면서 이 포스트신에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과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예, 이승원, 유대현 해설위원님을 해주셨고요. 자, 여러분 뭐 다양한 이벤트들, 원정대 이벤트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네 분은 바로 상해로 가시는 거예요? 저요? 그렇죠. 아니요, 저희는 아니고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명예 네. 기자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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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Take